네, 안녕하세요. 아우터아임 환희아빠입니다. 저희 환희아빠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차량은 소렌토입니다. 소렌토, 기아 자동차 소렌토 2020. 지금 신차예요. 넘버만 장착을 하고 역시 썬팅, 넘버 작업하고 틴팅 작업하고 들어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풀로 방음할 거예요. 하부도 세라믹으로 언더코팅 할 거고, 휀다 방음도 할 거고, 이렇게 보닛 방음도 할 거고, 카울 방음까지 할 거예요. 오늘 지금 환희아빠가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보닛하고 카울 방음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닛은 이렇게 커버가 있어요. 보닛 커버 이렇게 얘를 탈거를 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그냥 이 철판이에요. 이 바로 이 바디 한 장, 그리고 요거 성형이 되어 있는 한 장. 그래서 딱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닛이 뭐 당연히 뭐 이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이 뭐 돌아가면은 계속 떨림은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방음 처리를 할 수 있고 카울도 방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시공 후의 모습도 제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환희아빠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카울 방음에 대해서 영상을 뭐 여러 개 올려드렸었지만 그 어떤 저희 구독자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뭐냐면 이 카울의 이 소렌토나 산타페는 이 카울 커버가 없습니다. 카울이 이 카울 커버가 있고 윈도우 브러쉬가 있고 윈도우 브러쉬 모터를 탈거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커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모든 차는 거의 대부분 국산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울 커버가 여기에 덮여져요. 그리고 지금 마스킹을 해놨죠. 이 자리는 이 속을 보면은 바로 에어컨 필터예요.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소렌토나 산타페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필터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나 기아에서는 장착이 돼서 나오진 않아요. 외부에서 판매되는 필터가 여기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건 환희아빠가 판매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옥션, 11번가 등등 뭐 외부에서 다 구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지금 소렌토 차량으로 나오는 필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돼요. 방음 처리하고 장착을 할 수가 있게 나옵니다. 자, 필터 구조를 한번 볼게요. 한 3중 처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필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필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이제 저희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카울에 카울 필터를 장착을 하면 공기순환이라든지 팬에 이 엔진에는 팬이 있잖아요. 팬에서 나가는 바람의 양 그리고 과부하 등등등 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왜? 알려드릴게요. 자, 필터를 장착을 했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필터를 장착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카울 커버가 껴집니다. 이 안에는 카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에 지금 전선이 있는 저기에 윈도우 브러쉬 와이퍼를 동작을 작동을 해주는 모터 하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하면 물이 흘러내려가는 공간입니다. 필터를 장착을 했을 때 이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커버가 들어가죠. 카울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요. 차 그 보닛을 한번 잘 보세요. 커버가 들어가요. 그리고 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커버 바깥쪽, 엔진 뒤쪽, 앞쪽 이쪽에 있어요. 여기에서 차량이 엔진이 돌아가고 주행을 하고 여기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이 커버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차량이 문제가 있다, 뭐 부하가 걸렸다,
전혀 0.1%도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달라요. 산타페 차량이 아닌 예를 들어서 모하비의 카울을 뜯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하비의 카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터 장착이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그 여기 공기 순환이 들어가는 에어컨 필터 쪽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스틸로 마감으로 막아놨어요. 옆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막아놨습니다. 그 쌍용차 G4 엑스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렇게 카울 쪽에 필터가 들어가는 곳에 필터 구멍은 있지만 스틸로 막아놨어요. 그럼 그 차들은 공기순환을 완전히 제조할 때부터 막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만 소렌토 산타페는 앞에 스틸로 된 커버가 없고 노출이에요. 그래서 필터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필터를 장착했다라고 해서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의 질, 공기의 양, 그리고 엔진 쪽에서 흘러나오는 공기의 양, 공기의 흐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울 방음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윈도 브러쉬를 탈거를 하고 이 카울 커버를 덜어낸 다음에 윈도 브러쉬 모터를 탈거를 해주고 마스킹 처리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대시보드 바깥쪽이에요. 철판 역시 한 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아 자동차에서 방진 때문에 방진 패드를 붙여놨어요. 쭉 보이시죠? 얇게 두 줄 붙여놓은 거예요. 방진 패드를. 근데 카울 방음을 할 때는 이 전체를 저희가 방진 패드를 붙일 거예요. 재진 매트를 시공하고 방음 효과가 뛰어난 세라믹 시공을 또 할 겁니다. 방음하고 방진 기능이 있는 당연히 세라믹 시공을 해도 세라믹은 냄새가 없고 중금속도 없고 발암물질이 없기 때문에 전혀 실내로 들어가는 공기와는 전혀 흡음을 할 건지 차음을 할 건지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간혹 보시면은 엔진룸 방음, 본입 방음이나 카울 방음을 했는데 엔진 소음이 더 커졌다 라고 하시는 차주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차음을 해버린 거예요. 흡음 방음을 한 게 아니라 차음 방음을 한 거예요. 오디오 실내에서 문짝이라든지 대시보드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오디오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공을 하는 차음 방음을 엔진룸에 해버리면은 엔진 소음이 실내에서 커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차음은 소리를 밀어내고 흡음은 분산시키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엔진 소음은 외부 소음이 아니라 내부 소음입니다. 내부 소음. 그러면 이 소음은 줄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소리가 희석돼서 줄여야 되고 떨림을 잡아줘야 되고 소리를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순간 엔진 소음이 커진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소렌토 어차피 뭐 하부 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카울하고 본입 방음도 하기 때문에 카울하고 본입 방음 시공 후에 소렌토 2020 소렌토 차량에 본입 방음 카울 방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스킹 처리를 하고 이 뭐라고 하죠? 체진 매트죠? STP 부틸 부틸 매트 시공 후에 세라믹 방음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세라믹까지 시공을 해놨습니다. 지금 건조가 거의 다 끝난 상태예요. 잠깐 본입 방음을 먼저 말씀드리면 간혹 지금 보시는 바처럼 본입은 첫 번째 철판 정도에다가만 그 떨림 방지라든지 진동 방지, 진동을 줄이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입은. 왜냐면 그 위에 방음재가 덮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간혹 여기에다가 이 부틸매트죠. 부틸매트로 전체를 시공해버리는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저 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엔진룸에 들어가는 곳을 모든 곳을 밀폐를 해버린다라든지 소음이 빠져나가는 곳에 차음 방음을 해버리면은 이 소음은 결국은 갈 수 있는 곳은 이 밑쪽이라든지 이 실내 쪽으로 들어가는 곳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본입 방음 같은 경우는 필수로 흡음 방음을 해야 됩니다. 차음 성격의 방음을 해버리면은 엔진 소음을 더 크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환희 아빠처럼 막귀, 뭐 음악에 대해서는 막귀이신 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바로 느껴요. 그래서 본입 같은 본입, 엔진룸 이쪽은 다 흡음 방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진매트 시공을 필수로 시공을 잘해야 돼요. 그냥 전체를 그냥 보기 좋게 덮어버리는 거는 실수하시는 거고, 지금 카울도 지금 재진매트 시공 후에 지금 떨림을 잡아주는 재진매트 시공 후에 세라믹 시공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카울 필터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장착이. 이건 저희가 파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우터하임에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외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카울 커버가 덮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쪽으로의 엔진 쪽에서 나가는 공기 흐름, 그리고 이 팬 쪽에서 나가는 공기의 흐름, 과부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1%도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커버가 씌워지고 이 커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공기가 그 윈도 브러쉬 옆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 커버에 이렇게 물구멍, 예를 들어 세차를 하거나 비가 오면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외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커버에 공기 들어갈 수 있게. 커버가 만약에 이렇게 없다라고 치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커버가 그 에어컨 필터를 빼면은 바로 저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커버가 없으면은 공기가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카울 쪽에는 윈도 브러쉬 와이퍼죠. 윈도 브러쉬 모터와 이런 걸 덮고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 어떤 차든 있어요. 없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커버가 이렇게 씌워지는데 공기의 흐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결국 이 카울 필터를 장착을 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먼지라든지, 간혹 그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실 때 보면은 벌레, 그리고 솔, 그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나뭇잎 뭐 이런 것들이 에어컨 필터에도 막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도 여기가 오염이 많이 되죠. 그래서 필터를 장착을 해놓으면 1차적으로 공기의 질도 좋아지고 에어컨 필터 쪽으로 들어가는 이물질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필터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뭐 외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 필터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에어컨 필터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 필터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필터를 장착을 했다라고 해서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우토하임, 저희 환희 아빠가 테스트도 많이 해봐 들어오는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쪽 카울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 소리가 나는 이런 게 좀 거슬려, 이런 게 조금 울리는 게 거슬려, 그럴 때 하시는 거지 모든 분들이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소렌토 2020, 지금 옆쪽에도 소렌토입니다. 지금 탁송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신차 검수 후에 이제 이 차량, 지금 현재 차량은 검정색 블랙 색상인데요. 이 차량 다음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의 작업, 요 소렌토 2020 본입방음, 카울방음 시공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환희 아빠가 자세하게 뭐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